응답받는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꾸미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와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찬송을 10곡 정도는 보지 않고 완성으로 찬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10곡 정도 부르신다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한국매일에도 일어서서 찬송 보지 말고 불러보시오. 안 맞아도 괜찮아요. 예, 서서 버리든 앉아서 막 이 눈에 아무 증관이 되어도 이 눈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거룩하신 말씀이 소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언뜻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거룩하신 말씀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 귀한 성도군요. 아멘. 내가 저 성도를 만난다고요. 아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입이 복 있는 거예요. 복주와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저 찬송으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세요. 아멘. 땅에서는 받지 못했으나 아버지 나라에서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보, 우리야 어린애 몇 살? 11살. 11살. 학교 3학년? 4학년. 4학년. 저 뒤에 있는? 몇 살? 3학년. 응? 3학년. 몇 학년? 2학년. 이리 나와봐. 박수로. 나와봐.
복불아 못 나와? 복불아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아이고 영광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두 아이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도록 잘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며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아멘. 자, 할아버지가 여기 엄마야. 이건 또 엄마야. 스님이 어린아이들을 내려오는 것을 두고 말아. 그러나 걱정이에요. 세상에 하도 과연 이성이나 지성이 발달하면 그 이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야 할 텐데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언어가 현실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들 어린애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해 주세요. 빼먹지 않고 영생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얼마나 중합니까? 와, 한 시간. 내가 한 시간, 지금 11시 10분. 11시 10분. 12시 이내에 내가 끝내도록 하고. 밖에 일동이라고 해요? 2이라고 그래요? 워십 나는 해가 안 돌아가서 일동 몸차냥 전도사님이시라고 목사님 그 참성이 주님 보좌의 영상으로 비춰져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 저 찬송 곡을 안 보고 부르신 저분에게는 참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랄 텐데 아버지에게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할 텐데 그럴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팔복 외워볼게요. 네? 팔복. 무엇을 해요? 팔복. 팔복까지는 안 되지. 팔복. 산상수훈 103구절인데 전체 다 해야지. 팔복만 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죠. 자, 응답받는 간구라는 그 말씀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전에 계획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할 경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말에 입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40년 전부터서.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전했더니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귀를 열으셔서 듣게 하고 은혜를 내리시니까 은혜가 충만한 적이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함께 하실 줄 알아야지. 에이, 그것은 아버지 사정이고 나는 나대로 준비해가지고 동창에다 쓰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절대 역사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 역사해달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믿어서
내가 풍계는 이제 무도를 돕겠어요. 그러지 않게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 그 어디 있죠? 저 순서 순서지 하나 주세요. 순서지에 제가 이제 제목이나 성경 구절로 되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 풍속이 또 그러죠? 그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언제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한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사나운 일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이 없으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냥 잘못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십시다. 내게 있는 재산으로 구제사업하고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할지라도 그 엄청난 사랑이죠. 사랑 아닌가요? 내게 있는 재산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할지라도 뭐 최고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뚱뚱 소리가 나온다고요? 아니 내게 있는 재산으로 구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몸까지 내어줬어요. 모르겠어요. 뭐 신장 하나 없는 사람 신장 하나 띄워주고 간 한쪽 없는 사람 간 한쪽 띄워주고 눈 하나 없는 사람 눈 하나 파주고 그랬을지라도 몸을 내어줬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대신 죽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사랑인데 지금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운 것을 칭찬해야 해.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소리입니다. 아멘. 사람의 성품 가지고도 몸을 내어줄 수가 있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살아서는 대접을 받아요. 아버지 나라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왜? 성품이 아버지 성품이래요. 그걸 보고 거듭나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성령은 사역.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짓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아버지 나라를 간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자기 재산 쌓아두고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나? 그건 안 되죠. 도와주지요. 그러나 맷돌질을 둘이 하다가 하나 들림받고 하나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선행을 했는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서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임을 받지 못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땅에서는 똑같은 맷돌질로 보여. 봉사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봉사. 똑같은 봉사로 보이는데 딱 죽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놈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더라. 못 가는 사람은 자기 성품을 했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했고 그 소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사랑 나오면 예수님의 성품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 사랑 아니에요. 선행도 사람의 선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선행이 되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임받아야죠. 아멘.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학생이 후보를 나눠주더라고. 우리 보살이 같은 손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아, 이 자식 그냥 막 태어난 내 새끼같이 아름다워. 아, 얼마나 아름다워. 하늘나라에서 그 보시지 주님 그 보셔. 다른 놈은 맞이 못해서 자기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복이 없어서 하는 거다고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봤어 무엇을 알겠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구멍이 있고 부패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철없는 아이들 같은 저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신학을 나왔다 목사다 장로다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별 즐겁지 않아요. 왜?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입만 벌리면 달라는 것밖에 없죠. 입만 벌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없이 했죠. 네. 무엇을 받았죠? 왜 거짓말을 믿고 다녀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써졌는데 그 잘못되게 쓴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온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할까 하다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 같더라고. 아멘. 그래서 응답받는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멘.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서는 기도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사랑하라 할지라도 사람 사랑을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람은 율법의 안성이면은요 공자님 석가님 사랑 없는 사람들이요. 에? 우리나라 위인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은 왕일지라도 국민들이 한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글을 깨우쳐주려고 평생을 연구한 것이 한글이에요. 그러다 눈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서러지 않습니까? 몸을 내어준 거예요, 그 사람. 몸을 내어주고 불사를 계신 분이요. 그 천국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갔는지 못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이니까. 모르지만, 바울사도는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일평생을 백성들을 편히 살게 쉬운 글을 가르쳐 주려고 한글을 창조에다가 눈병 걸려 돌아가신 그분보다 더 선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왕의 신분에서 백성관 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경에 있는 선은 예수님 성품 성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봉사, 예수님의 성품으로 봉사하는 것.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랑 성품이 같은 의미예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내린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분명했어요. 밖에 본문 읽으셨죠? 근데 암만 해도 안 되죠?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성질나. 그 기도하지 말아요. 성질나니까. 기도는 하지 마. 간구는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아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전혀 틀립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빌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등록금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 등록금 줘 그러죠. 맡겨놓은 것만 해도 당당해요 안 해요? 당당해. 그러나 아버지 손목을 하는 게 숟갑 조금 줘야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아버지 나 등록금 줘. 그럼 줍니다.
왜 달라고 해야 되나? 잊어버렸어. 하도 아버지가 복잡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내가 미리서 달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오늘 아버지 등록금 낼 날인데 이놈아 왜 미리서 말 안 했어? 이런 경우가 있죠. 키우는 것은 본인이 챙겨야지. 아마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전 인류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바쁘신 모양이야. 그래서 막 주는 놈한테 주는 모양이야. 하도 바꿔서 이놈녀는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구하는 놈 주신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도라고 써진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다? 번역이 잘못됐다. 기도 아니에요. 왜?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빌어요? 기도라는 말은 여기 한 분 좀 아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빌기자 빌도자요. 빌고 또 빈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게 우리 조상 때 부처님한테 빈다 그러죠. 천지신명께 빈다, 부처님한테 빈다, 빈다, 빈다. 성경에 맞서도 빈다고 이 기도라는 말은 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빕니까? 에? 아버지 것도 빌어요. 기도하자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버지가 용서를 해. 알고도 그러면 용서. 기도라는 말을 하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왜? 야 이놈아 아버지 거 갖다 먹어. 갖다 먹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래요. 근데 갖다 먹을 것이 뭐냐라면 돈이 아니요. 세상 명예도 아니요. 세상 권세도 아니요. 갖다 먹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희락과 합평과 의의. 하늘나라의 희락과 합평과 의의를 갖다 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것을 갖다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갖다 먹는 거예요. 아멘. 지음받았으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부르면 하늘에서 응답 안 해요. 우리 저 자매는 복조도 안 맞고 안 맞은 애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아버지는 좋아해요. 세상 먹은 놈이 말 잘해서 아버지가 웃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반말 찌꺼리도 다 좋아. 아버지 보고 너라고 해도 이 어느 자식 같은 사람이 너라고 해도 그래도 좋아해. 그러나 다 커가지고 그런 건 뭐예요? 우리 자식이지. 알고 그러면 안 되지만 모르고 삼성의 격이 안 맞아요. 격이 안 맞아. 그러면 찬성이 안 되는 거야. 찬성은 무슨 찬성 부르게 돼 있죠? 새 찬성. 새 찬성이 무슨 뜻이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찬성. 아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부르면 그게 새 찬성이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일 때 옛 사람이 부른 것은 뭐요? 옛 노래요. 하나님이 안 들어. 흥얼거리는 소리요. 그냥 어? 육자배기 하는 소리나. 구박하는 소리나 찬송하는 소리나 똑같아. 자기들 노래에 자기가 취해서 그냥 좋은 것 뿐이지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안 받아. 새 찬송이래. 새 노래. 새 노래나 새 찬송이 똑같은데 왕이 노래 부르면 왕의 노래나 부르죠. 예수님의 영으로 부르면 뭐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전혀 달라. 내가 설교 조금 짧게 그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유춘이 전에는 목사님이었는데 나도 그렇고 저 자매도 그렇고 목사라는 게 사실 싫습니다. 우리 모임에 나오면 나도가 목사라고 안 합니다. 개 오빠라고 그럽니다. 내가 오빠 보낼 부대 거느리고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뭐 너라고 그럽니다. 형제, 그냥 형제일 뿐이야. 정말 형제예요. 정말 형제입니다. 우리 유충이 지난날은 목사였는데 지금은 그냥 유충이 뭐 자매예요.
청별인자, 이름이 청별이라고 교회에서 지어졌죠. 청별자매, 그, 세찬, 뭐야, 통합은 44장인데 지금은 세찬순이 나왔죠. 19장. 19장 한 번, 잠깐 나와서 특수 한 번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설교자의 직분이요. 왜 순서 없는 것을 하냐, 그렇지 마. 그냥 다시 없어도 됩니다. 틀지 마세요. 그냥 불러. 차, 불러니까. 찬송하는 소리 있어 주님 기뻐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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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를 했는데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했죠. 천사장이 한 거예요. 천사장이. 내 천사장이 한 건데 명령사예요. 예수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찬송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돼. 찬송이라는 것도 성령의 감동에서 불러야지.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머리빵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절대 암만 불러봐야 하늘에서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은혜를 주셨다 해놓고 은혜를 주셔서 이게 장난하는 거야. 하나 주님을 모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끝까지 주셨다고 해야 되고 못 받았으면 끝까지 못 받았다고 해야지. 앞에서는 은혜를 주셨고 뒷전에서 은혜 주옵소서 이 되는 소리냐고. 왜 그렇게 깊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응? 깊이 생각해봐야 제발 주인가.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말이에요. 주님 내게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셨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 줬어. 안 줬는데 자꾸 주셨네. 그렇게 야 천사야 저 안목의 형제한테 가서 은혜 좀 주어라. 그 받지도 안 해놓고도 받았다고 했니 어떻게 그냥 줘야지.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었어서 주었는데 주었는데 저는 갖고 달라고 야, 뺏어버려라. 준 거 맞아. 준 것도 뺏어버려. 왜 그렇게 불러? 제 말이 틀려요? 무슨 진리라는 것이 막 깊고 오묘한 거 아니에요? 욥이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이체 맞지 않는 말을 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자들이 다 이체 안 맞는 소리였거든요. 앞으로 찬송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셨네! 주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구걸하러 다니는 거야. 주셨네! 받았네! 아,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가 그냥 매일 충만해. 그러고 돌아다니면 할 수 없이 주님이 보시고 저 은혜도 하나도 못 받으면 그런 소리 받았네. 내 체면이 안 쓴다. 천사에 너 가서 그냥 은혜 좀 먹자. 아, 그러신다니까. 아멘. 종문이 다른 종들 만나서 우리 주인은 그래도 내가 너무 먹어가지고 기름 나는 것 봐. 아, 우리 마음이 너무 잘해도 이 소문이 딱 들려. 그러면 좀 불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적이 없어. 야, 너 삼계탕 하나 먹어라. 너 하루 가서 쉬어라. 그런다고. 근데 늘 먹어서 나는 주인만 안 만난 게 달라고 그래. 주인만 보고 필요 달라고. 그 주인이 보고 저 거지 같은 자식. 야, 있는 것도 뺏어 버리자. 뭔만 자식 없어요? 확정사! 어? 진행사, 확정사, 진행.